그 원효 현수도 그들을 신는 소에서 말이지. 그런데 원효 현수가 아까 특별히 그 뭐냐 아까 인용한 것을 빌리면은 귀신론에 대해서 타당이다 차별로 분위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효 신하고 현수 신이야. 원효 신이 현수 신이 또 선배도 선배인데 원효가 해동사는 것이 말이야. 참 처음 우리를 떠올리고 싶은 것이고 그 뒤에 현수 신이 자기가 만든 일이고 귀신은 또 이지인데 이지인이 또 뭔데 원효 뜻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신가, 참을 만듭니다. 우리, 귀신을 위해서, 큰, 이제, 원효를 깼다는, 원유에서. 이제, 원효 신성하고, 귀신이 철학한 부분은,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처음 보인다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받았다, 이제. 그, 놈이나. 예, 그 두 분이, 이, 귀신을 소개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금강유화는 일체 중생의 미리 무명이니라고. 금강이라, 금강이라고 말하는 게, 묘광은 성불 해주시고, 묘광 밑에 이제 등계에서 십보살하고, 묘광 등장하고, 묘광 불하고, 십보살, 묘광 불하고, 세야가 등가가 하나 있거든, 등계인데, 그걸 갖다 등가해가지고, 등가에 등각보살이 붙어만, 천지 일체, 등각도 만든 아직까지 성불을 무리했어. 등계에 있는데, 십보살 이세이고, 그렇지만 십보살 이세이지만, 묘광도 미처럼, 묘광 미처럼, 아직 성불을 말했단 말이야. 시집먹은 이생의 마음이 막 공부를 저 꼭대기 아니야. 꼭대기 좀 아직 묘화이 성취를 못해서. 그래, 등계에서 좀. 그래, 등과에 간대. 등각보살을 부통시장 그쪽도 중생이야. 아직까지 저, 시집먹은 것도 많고, 등각도 중생이지. 시집먹은 더 많이 맺는가? 그래서 이제 그 등각 이후 시집은 그 말도 없고, 등각 이후 천체만 일체해 주면 미리 운명이냐. 전부 다 많아. 이번에 망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제 재판 아야시가라도 벗어나지 못하고 조인미천비라도 등장만 있죠. 제입출 벗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만점이 이제 그 유인미라 강건의 한계성이 없느냐는 재판 아야시가 그 보니까 끊어져가지고 묘화 성취하면 그 견생이 동시에 묘화 성취하면 그 견생이 동시에 이제 성 이제 뿌리고 말이야. 뿌리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등락부터 말이야. 아직까지 재판 아야시 좀 남아있거든. 그냥 그 중생을 받는 거야. 그냥 그 유림이야. 유림인데, 그 유림이 무림이라는 건 등각하고 묘화하고 한계성이 떨어져 있어. 등각은 유림이고, 중생이고, 이제 또 뭐, 부처를 막 묘화하면 안 된다. 부림 동시에 불만 이제 중생이 아니야. 이제 물질은 무림이라. 그래가지고,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현수님과 그것도 물질은 무림이라 분명히 내가 생각하거든. 그런데 금방 이제 이해했지만, 이제, 유령무림인데, 성불과 중생이 붙여주고, 이제, 붙여라 하는 건 묘맹이 붙이고, 등각도 살고, 또 만든 중생이고, 그 부분도 중생이고, 그러나 유령무림인데, 이제, 묘광은 이제 실제만 빛이 이해로 묘광 빛은 등각도 유림이다. 이말이야. 그리 하여 금강, 등각 이하 이제 유사의 중생은 유령 유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각기는 중각이야 일체 중생 중각도 중생이죠. 그런데 말이니까 유신은 유신이야. 생각도 있고 말까 제발 알아서 그거 무미야 그러냐니 유신은 유신이야 중생이다 그 말이야. 그걸 알아서 해. 중각도 그렇다 선지와 벌기에 중요하다. 중각도 아직까지 성을 못했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 아까워요. 선지가 필요하다면 부처님 본분도 필요하고 부처님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 과거를 만들어야 과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직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 뭐 문이 닫은 지 않고 보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남아있어.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이거 귀신년에는 성령 많이 가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등각도 부처님은 이제 성교와 이제 법이 필요하며 약병의 무서와 교환을 함식당 무령무심 말이에요. 약과 병이 다 나가자. 병이 나가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딱, 없어져 필요고, 병화까지 만드는 게 다 만드는 필요 없는 말이야. 그래, 무령과 무심을 말이야. 무명에 연결하여, 무명에 만드는 게 영원히 만드는 게 없어져 필요. 자신을 철저히 놀아, 자신을 철저히 깨친 말이야. 묘화만이 실제로 만드는 참말로 무령무심이지, 무령무심이지. 묘화 내놓고, 등각도 무령무심이고, 그걸 따라서 무령무심으로 말이야.
그러면 중생이 말이야. 그러나 또 약도 필요하고 병이 약이 필요하거든. 교관이 다 됐단 말이야. 그러나 아비용이 이제 자극 전쟁 김선 학생이니까 신약한 유민자 선장소리라. 보인이 말하기를, 보인이 말하기 말이야. 불설일체 도금 이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8만 원씩 법문을 사랑하서 말이야. 중생 말에 8만 가지 빈이 있단 말이야. 8만 가지 중생이, 중생이. 빈 그걸 갖다가 만드니 이제 번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8만 가지, 8만 4천 법문을 사야 말이야. 아무 제 나를 만드니 8만 4천 법문, 뭐, 버린 망상이 다 떨어지죠. 완전히 무신됐단 말이야. 하악일체, 그, 하악일체, 무신이 8만, 저기, 대대비에 무인 필요, 부처님 8만 법문이 무인 필요했냐, 이게? 어? 쉽게 말해, 부처님 이제 8만 대행위를 8만 4천 법문을 사야는데, 8만 4천 법문을 사라는 분들이 8만 4천 가지. 병이니까 이거 때문에 부처님 이제, 그는, 법문해왔단 말이야. 그 나는 말이야, 병이 다 나서 다니면서, 8만 불러보자. 병은 하악도 없다. 완전히 다 나았다. 완전히 무신됐다. 그럼 무슨 뭐, 얘기 필요 있나? 그게 완전히 무신, 그게 서구의 계신이다. 그 말이야. 과연 그렇다. 제부로 일체 법문은 모든 부처님만 모든 법문을 말이야. 분생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처방세이기 말이야. 모든 중생의 말이 모든 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야. 약방문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병 건강한 자에게, 무병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없이 고마운 사람에게는 시세에 불쌍하는 신방부약도 필요하구나. 아무리 만들면, 참을 심취 집어넣은 그런 것들이지만, 죽을 사람도 못 살리래. 죽을 사람도 못 살리면, 병이 죽을 사람도 못 살리면, 병이 죽을 사람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면 말이지, 그렇게 참 신기한 얘기야. 병보다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결국 만들면, 무빈 건강한 사회 때는 기병, 그 참을 신기한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어? 그럼 같이, 범불심, 예도심, 신기한지 보살심 말이야. 하는 이런 말이 무량 중생의 본비인 새 신념을 가면 좋다는 거예요. 모든 그 생각을 안정이 많이 다 그만. 벌써 앞에 있는 거예요. 구경은 무슨지, 구경에 가서 무슨지는 성취하고, 구경은 무슨지. 그럼 대학에 다 이 끊을 때, 보도를 다, 이제 보내고, 다 벗어나고, 해설이거든. 아무리 신우한 불조, 응조, 관념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하면 참을 신지, 지켜볼까, 생각하고, 그런 주님 말씀이나, 조사신 건물상으로. 아, 이거 전부 다 많이 죽은 병인 중 한 대한테 지금 약방인데, 아, 병단하사가 이제 약 필요한 사람한테, 저 상승하는 무슨, 시대에는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응용한 대한 필요 없고, 그럼 그와 붙여도 소용이, 저도 소용이다. 그런 게 결국 뭐, 이 김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상보는 병이다. 다 나선 사람한테 김신을 가지고, 병이 수하에 닿았다니, 닦고, 공부를 하는 게, 이건 저게, 김신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하여, 그래, 아까, 중병이 부수하고, 범양 말이야. 모든 병이 다 얻어질 필요고. 성교와 뭐, 묘왕을 함식한, 부처님 성교, 묘왕, 그 좋은 방법 말이야. 다 쓰입단 말이야. 뼈, 그냥 구경 무신지만요. 뼈, 구경 무신지를 성장하는 전승이 말이야. 이것이 무당자들 철저한, 전화구의 한동이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참을 무상해서 성장해. 전화구의 한동이야. 전화했다는 거는, 병하고 완전히 끌렸단 말이야. 이 오리는 성경에서 나는 이제 정말 대표적인데, 지금 중도가 첫 시대에 공부입니다. 그대가 보든, 전랑구이나 한국이란 말이야. 병을 다 끊어내고, 아무 할 것이 있단 말이야. 병 아무 할 것이 한 사람 아니야. 그게 실제 동의냐. 어? 그것이 뭐, 지금 말하자면은, 김수를 나갔기는, 호든 병이 다 낫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 팔만 대행진 것을 놓고, 실제 팔만 씨는 터지고, 그런 쉽지 않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나버렸지만, 대부분 신분 상태에서, 대부분 성평대, 그럼 들어가고 있는 학교죠. 대화 완전히 끌었다가, 들어갈 거 없어. 등학부산은, 대화가 공부를 해야, 저, 성불을 하지, 묘해지지. 등학부산은, 아직까지 저기, 중비나가 있거든. 그래, 등학부산은 비나가 있다 말았다. 말 다 안 했어. 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니 없고, 무심이라고 한 거든. 등학부산은 또 초월 한상 뛰어나는 것만 닮았다가, 실제, 대화가 완전히 끌어지고, 할 것이 없단 말이야. 공부 다 성격이 뭐 할 것이 있어? 어? 견성했다고 하면 많이 뭐, 정을 닦는지, 비를 닦는지, 뭐, 사회에서 그건 빛이 나는지, 그건 견성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 이거 말하는 걸, 다들 견성한 눈빛이 견성을 닦아지면은, 당마에, 무슨, 당마에, 아니, 배우심을 성격해줘. 응? 그러나 모든 병과 약병이 구수하고, 어? 병이 없이도 얘기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고, 그런 동시에 교환 방식이요. 도, 과연 앞에
설마 이 조사하고 솔직히 다 소용없단 말이야. 근데 완전히 실질적으로 다 해탈한 사람인데, 그래 해탈한 것 같은데, 김승현 박사는 것이고, 그때 와서 객전을 가지고 인식만 했죠. 그전에는 김승현 아닌다고 시험하죠. 그래 봐서 이미 성부를 완전히 해탈한 김승현, 성부를 하기 전에 김승현 아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성문정도 말이야. 근본사세이거든.